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먼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요. 그리고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측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오늘 ICH-E2B-R3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국에 직접 방문해서 함께 자리를 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이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강연 끝나고 나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이메일로 나중에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베이어 바이오파마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국제 약물 감시 학회 또는 유럽 제약단체 연합회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고 이 발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제가 몸담고 있는 바이엘이나 또는 국제 약물감시학회, 유럽 제약단체 연합회 또는 한국의 식품의약처 및그 한국 바이오의약품 협회의 의견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제가 각각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내용들을 이제 XML 파일들을 통해서 이 ICSR에서는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것을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하려고 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런 많은 시간을 들여서도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을까에 대한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강연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E2B 재정의 배경에 대해서 그 배경들을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E2B의 데이터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례를 들면서 E2B R3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 컨텐츠 데이터와 이 XML 파일의 컨텐츠가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E2B R3가 한국에서 어떻게 맞춰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E2B R3 재정 배경과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게 되면 1990년에 사이엠스원 워킹그룹이 약물 이상 반응에 대한 국제 보고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놓게 됩니다. 이때 NX로 사이엠스원 폼을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지금 현재도 A를 보고하는 양식으로서 일부 국가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ICH E2B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ICSR에 대한 전자적 제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에 상당 부분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2BM이라고 처음에 그 개정안에 대해서 이름이 붙여졌다가 나중에 E2BR2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2005년에 E2BR3라고 해서 다시 개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 최종적으로 E2B R3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데까지는 1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E2B R3 워킹그룹은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고, IDMP 딕셔너리라고 해서 이 원료 약물과 최종 완제에 대한 IDMP 딕셔너리를 아직까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것이 나오려면 몇년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메드라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많이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서는요. 왜냐하면 메드라 관련해서는 어제 이미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13가지 정도의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5개의 계층을 가지고 구조가 마련되어 있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그 강연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드라는 좀더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이언스 아이 폼인데 원 폼인데요. 조금 더잘 보실 수 있게 오른쪽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항목들을 따로 적어 보았습니다. 이 항목들을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케이스 레벨에서만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례에 대해서 또는 한개 이상의 의심 약물에 대해서 수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E2B, R3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다시 말하면 특정 케이스에 있어서 데이터의 수를 기록을 할 때, 데이터를 기록을 할때 이것을 반복할 수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E2B, R3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동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ICSR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 가지 이제 주요 크라이테리어가 있는데 아시겠죠? 이 환자 식별자 그리고 공동 이 더불어서 이 식별 가능한 제품, 그리고 식별 가능한 AE, 식별 가능한 이제 보고자가 될 텐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 환자 식별자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반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약물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의심 약물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의 ICSR에서 여러 사례나 공동 보고자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중대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CSR에서 중대한 그리고 중대하지 않은 사례를 모두 다 포함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중대한 여러 개의 사례인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수 있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것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인과성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해 당사자들마다 의심 약물과 이상 사례 간의 인과성에 있어서 좀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인과성과 관련된 부분이 반복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1차 보고자 그리고 시판 허가 보유자 그리고 규제 기관이 또 인과성 평가 방법을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성 평가 방법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복수로 기록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 케이스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의 인과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방법들을 좀 나누어 보면 이제 점수로 나눠 보는 법, 그러니까 나란조 평가 같은 것이 들어가겠고요. 더불어서 정성적인 평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WHO UMC 시스템인데요. 표준화된 케이스에 대한 인과성 평가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분법적인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인과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이런 인과적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이죠. ICH E2A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점수법을 먼저 보겠는데요. 나론조법이 있습니다. 10개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답에 따라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또는 플러스 2의 점수가 부여가 되고요.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의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답을 안 하거나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나 점수는 0입니다. 그래서 합산을 했을 때 0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의심. 그리고 1에서 4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5에서 8이라고 하면 매우 가능함. 그리고 9가 넘어가게 되면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이제 점수법을 매우 선호를 하고 있고요. WHO의 인과성 평가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최신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읍살라 모니터링 센터에서 개발을 한 정성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WHO의 콜라보레이티브 센터이죠.
그리고 이것은 WHO 국제의약물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센터들과 같이 개발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6개 정도의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 상당히 확실, 가능, 가능성이 적음, 그리고 인과성을 밝힐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 그리고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또 추가적인 정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분법적인 그 인과성 평가 방법인데요.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과적 관계가 있을 합리적인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 이상 반응, 수사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에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임상과 관련된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이 허가 후 단계에 있어서의 ICHR, ICSR 그 보고에 있어서 한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허가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양한 많은 양의 ICSR을 보고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sections and the 여기에 이제 반복 가능한 섹션과 데이터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 E2B, R3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케이스당 복수의 사례, 그리고 각 사례별 복수의 의심 사례, 그리고 각 사례 약물 조합당 복수의 인과성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E2B, R3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텐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E2B, R3의 장점은 일단 이 섹션이나 데이터 항목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례당, 케이스당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복수 평가자의 평가를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것, 또 의약품 용어집인 메두라를 기반으로 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원료의약품과 완제 이름과 관련해서 IDMP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 더불어서 모국어로의 컨텐츠를 이제 포함할 수 있다는 거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지역별 맞춤화가 가능하다는 거 한국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 소스 다큐먼트를 여러 가지 포맷으로 XML 파일로 임베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PDF, 워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유를 코딩을 할때이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누락된 그런 결측치에 대해서는 null flavor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포함을 할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null flavor라고 하는 것은 왜이 데이터가 공란인지를 밝혀주는 코드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6가지 null flavor 코드가 있습니다. 정보 없음도 있고요. 마스크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언노운 알수 없음도 있고요. non applicable 적절한 값이 없다. asked but unknown 정보를 입수를 시도했지만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not asked는 정보 입수를 시도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E2B R3가 왜 제정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E2B R3의 구조 그리고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가이드인데요. ICSR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그 이행 가이드라인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데이터 엘리먼트, 메시지, 스페시피케이션 이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코어 데이터 엘리먼트를 보게 되면은 7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섹션 N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ICSR 전송 그 식별자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항목이고요. 섹션 C 같은 경우에는 이
ICSR과 관련된 데이터 항목입니다. 그리고 섹션 D 같은 경우에는 환자 특성이고요. 섹션 E는 AE 그리고 AR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섹션 F 같은 경우에는 시험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고요. 섹션 G 같은 경우에는 약물 정보 관련된 부분이고요. 맨 마지막인 섹션 H 같은 경우에는 나래티브 케이스 요약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7개의 섹션이 필요시에는 반복할 수 있는 데이터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데이터 항목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R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항목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섹션 E 같은 경우에는 사례와 관련된 것이고 섹션 G 같은 경우에는 약물 정보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섹션 전체가 다 반복이 가능합니다. 섹션 N 같은 경우에는 ICSR 전송 그 식별자인데요. 이것은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반복 가능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섹션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정보들이 반드시 다 기입이 되어야 하고요.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섹션 N의 전체 아키텍처는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E2B R3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에서 뽑아낸 것인데요. 섹션 N의 전체 항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 불가능한 항목들은 위쪽 박스에 모아져 있고요. 반복 가능한 또는 복잡한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박스에 있습니다.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박스는 모든 섹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섹션 C인데요. 다섯 개의 서브 섹션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세이프티 리포트에 대한 식별이 이제 C1이죠. 여기에는 반복 가능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C2R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1차 소스입니다. 이 서브 섹션 자체가 필요시에는 반복이 가능합니다. C3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 세이프티 리포트의 발신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C4 같은 경우에는 문헌 관련된 부분인데요. 필요시 반복 가능하고요. C5, C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터디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여기도 필요시 반복할 수 있는 데이터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섹션 C 전체를 다 반복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서브 섹션들은 반복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이 안에는 반복을 할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섹션 C 전체를 통으로 반복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다음으로 보시면 섹션 C의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시죠? 이 그래프는 다시 한번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에서 나온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섯 개 서브섹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모았을 때이 다섯 개 서브섹션은 전체 52개의 데이터 항목이 있고요. 이 중에서 23개의 항목이 반복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 반복 가능한 데이터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섹션 C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12개의 데이터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되는 입력을 해야 되는 필수 항목인데요. 보면은 이 1차 보고자의 적격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중에서 반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D, 섹션 D인데요. 환자 특성입니다. ICSR은 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일부 데이터 항목은 반복이 가능합니다. 섹션 D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일단 환자에 대한 식별자가 이제 기입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의무 기록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들어가야 되겠고요. 환자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 그리고 환자의 그 이력이라든가 과거 약물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반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사망 원인이라든가 또는 환자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있습니다. 전체 아키텍처는 좀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서브 아이템이 많아서 그런데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보시면 섹션 D의 전체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죠.
위쪽 박스를 보면 간단한 심플한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따라오는 박스를 보면 서브 섹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복 가능한 데이터 항목들로 들어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 1A와 2B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서브 항목들도 있습니다. 서브 섹션에 6개가 반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복 가능한 데이터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 구조가 이 XML 파일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섹션 2인데요. ARA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에 전부 다그 반복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복수의 사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 20개의 데이터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보고 언어와 관련된 것, 그리고 보고 언어의 스페시피케이션, 그리고 용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 그리고 1차 보고자에 따른 이 보고된 사례의 매드라 코드, 그리고 이 코딩에 사용된 매드라 버전, 그리고 그 외에 또이 중대성 범주, 그 다음에 반응의 시작과 종료일, 그리고 반응 기간, 반응 결과, 그리고 의료 전문가에 의한 의료적인 확인, 그리고 반응이 발생한 국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섹션 2에 있는 데이터 항목들을 보시면은 반드시 이렇게 기입이 돼야 되는 것들은 전부 다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다른 섹션에서 다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보시면 매드라 코드도 이제 A와 AR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다음은 섹션 F인데요. 여기에는 검사와 절차의 진단 관련 검사와 처치 결과입니다. 이 전체 섹션을 반복을 할 수는 없는데요. 그 안에 있는 항목들 중에는 반복을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진단검사 명이라든가, 또는 검사일이라든가, 또는 매드라 코드, 그리고 매드라 코딩에 사용된 버전, 검사 결과 갑이라든가, 퀄리파이어 코드 유닛, 여기 들어가고요. 또이 검사 결과를 텍스트로 기입할 수 있고요. 정상 범위라든가, 커멘트 또는 추가 정보 등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 필수 항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추가적인 그 조치가 따르는 것이 언제나 모든 AE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Big B's section. 네, 다음은 섹션 D가 되겠습니다. 약물 정보입니다. 이 섹션은 가장 복잡한 섹션이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개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섹션 G는 필요할 경우에 전체 반복이 가능하고요. 하나 이상의 의심 약물이나 사례가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섹션에는 약물의 역할 카테고리, 의심이냐, 아니면 동반이냐, 상호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투약이 되지 않느냐, 의약품의 식별자, 제약 쪽에서의 제품 식별자, 의약품의 명, 이거는 1차 보고자가 기재한 것이고요. 또, 이 성분이, 식별된 성분과 함량, 블라인드냐, 언블라인드냐, 또그 원산국 식별 품목 허가 번호 그리고 품목 허가 보유자 도스지에 대한 정보 반응에 대한 도스 축적 적응증 그리고 이루어진 액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사례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10개의 서브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IG에 나와 있는 전체 섹션 G의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DEDR 매트릭스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는 섹션 G의 첫 번째 그
데이터 항목 레벨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의무 조항과 반복 가능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DRDE 매트릭스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GK9I는 드러그 이벤트 매트릭스로서 필요할 경우에 반복이 가능하고요. 복수의 사례, 복수의 의심 약물, 그리고 복수의 평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그 데이터 항목으로는 의심 약물과 보고된 사례의 그 인과적 관계, 평가의 소스, 평가의 방법, 그리고 이제 투약이 시작된 시점과 리액션이 일어난 시간 간의 그 간격, 그리고 최근 도스와 리액션이 시작한 시간의 간격, 또 이제 재투약 의 경우에 그 사례의 재발, 리챌린지라고 하죠. 이 사례 정보와 함께 이 섭섹션 같은 경우에는 인과성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임시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섹션입니다. H 섹션입니다. 내러티브 케이스 서머리와 기타 정보로서 다섯 개의 데이터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케이스 내러티브, 유일하게 의무 항목입니다. 프리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반복되지 않고요. ICSR마다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기타 다른 데이터 항목은 옵션이고요. 반복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보고자의 코멘트, 프리 텍스트 타입이고요. 또 보고자의 진단 또는 증후군 또는 사례의 재분류에 대한 매드라 코드, 보고자의 샌더의 코멘트, 그리고 그 프리 텍스트 타입의 네이티브 언어로 작성된 케이스 서머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떠한 사례의 경우에서도 섹션 H를 통해서 이 시판 허가 보유자, 주로 이제 그 케이스 사례의 샌더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드라 코드를 보고를 할때 1차 보고자가 결정한 것과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샌더가 프리텍스트의 형태로 인과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이 세션의 3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섹션 H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 3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항목의 정의와 XML 파일. 이 데이터 항목이 E2B 시행 가이드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컨텐츠와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그리고 이 컨텐츠가 XML 파일, 해당 케이스에 어떻게 나타난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매핑을 하기 위해서 섹션 H, 내러티브 케이스 서머리와 기타 정보를 사례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에서는 섹션 H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항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1은 프리텍스트 의무 조항이고요. 임상 경과, 치료법, 그리고 결과, 추가적인 유관 정보에 대한 설명이고요. H2 프리텍스트 옵션입니다. 리포터의 코멘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H3R은 옵션이고요. 반복 가능하고요. 또 1차 보고자가 결정한 코드와 다른 매드라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진단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이 1차 리포터의 진단에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이제 증후군
리포터가 보고하지 않은 부분을 이제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사례에 대한 재분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항목에서 문제가 없고 1차 보고자와 회사 사이에 이견이 없으면 이 섹션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H3R에는 두 개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메드라 코드는 컴포넌트 1B고요. 컴포넌트 1A는 메드라 딕셔너리의 버전입니다. 1B의 코딩을 하는 데 사용한 메드라 딕셔너리의 버전입니다. 프리텍스트고요. H4입니다. 프리텍스트의 옵션이고요. 또 샌더, 주로 시판 허가 보유자죠. 에 커멘트가 들어가고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H5R은 이 보고자의 모국어 컨텐츠가 들어갑니다. 옵션이고요. 필요할 경우에 반복이 가능합니다. H5R은 두 개의 항목이 들어갑니다. 1A는 텍스트 내용 자체가 들어가게 되고요. 항목 1B는 두 개나 세 글자의 ISO 코드, 리포팅에 사용되는 언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1A 항목 값이 채워지면 1B 항목도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부 의무 항목이 되겠죠? 이 슬라이드에서는 섹션 H 아키텍처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위쪽 상자에는 반복되지 않는 항목 H1, H2와 H4가 들어가 있고요. 두 개의 아래쪽 상자는 H3R과 H5R, 필요할 경우에 반복되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H3R은 샌더의 진단에 사용되는 메드라 코드고요. H5R은 그 모국어로 작성된 사례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E2B R3 시행 가이드에서 데이터 항목 구성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함된 내용을 보시면 사용자 가이드, 일치,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 식별자, 가용한, 허용된 값, 그리고 비즈니스 룰이 들어가 있습니다. H1의 디스크립션을 살펴보시면 데이터 항목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최대 10만 개의 알파벳 숫자 가 들어갈 수 있고요. OID Association 없고 Free Text이며 이 비즈니스 룰을 보시면 H1의 목적이 H2 리포터의 커멘트 또는 H4 샌더스 커멘트와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H3R의 1A 컴포넌트를 보시면 1B 값이 메드라 코드로 채워졌을 때만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버전 번호는 최대 네 자리의 알파벳 숫자로 작성이 되고 OID, Association 없고요. 이 값은 숫자와 점, 도트로만 이루어진다. 비즈니스 룰에서 어떻게 이 값을 채우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1B 항목 같은 경우에는 1A 값이 들어갈 때만 필요하고요. 8자리 코드. 그리고 관련된 OID가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 들어가는 값은 숫자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섹션 H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IG의 모든 데이터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IG의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5R과 관련해서 IG에서는 이 데이터 항목이 H1과 H2 그리고 H4에서 사용된 랭귀지와 다른 내용을 경우에 담고 있다. 그리고 1A와 1B 컴포넌트가 같이 사용이 된다. 1A 컴포넌트는 컨텐츠 자체인데요. DE를 넣는 것은 옵션이고요. H1 내러티브와 동일하게 10만 개의 알파벳 숫자 들어가고요. OID 어소시에이션 없고 프리 텍스트입니다. 1B 항목은 언어 코드죠. 이 내용을 보시면 1A 값이 들어갈 때만 필요하고 ISO 언어 코드는 세 자리까지 가능하고요. 관련된 OID 들어가고 또 해당 언어의 ISO 코드가 들어갑니다. 한국어는 KOR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는 임상시험 케이스, 네덜란드의 케이스에 대해서 H 섹션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1 내러티브, H2 리포터의 코멘트, H4 샌더의 코멘트, 그리고 H5R이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H5R은 한번 이상 그 반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섹션을 반복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H1 내러티브 세 개의 그 보고된 사례가 있죠. 발열과 설사 그리고 뉴트로피니아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증이고 예상치 못한 것이고 H2의 리포터의 코멘트를 보시면 이제 연구자의 의견, 뉴트로피니아가 그 연구 대상인 약물과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H4 샌더의 코멘트를 보시면 이 회사에서 뉴트로피니아가 이 바로 의약물로 인해서 발생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H3R은 공란입니다. 시판 허가 보유자가 이 매드라 코드를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 연구자가 이미 입력한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H5R1A는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H1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동일하면 가장 좋고요. H5R1B에서는 H5R1A에 들어가 있는 값의 언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네덜란드어입니다. 네, 그러면 이 내러티브 콘텐츠가 E2BR3 XML 파일에서는 이 특정 임상 시험 케이스, 네덜란드 케이스에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1 내러티브, H2 리포터의 코멘트, H4 샌더의 코멘트, H5R 내러티브 모국어 각각에 대해서 XML 파일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를 보면은 OID, 텍스트 콘텐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데이터 항목의 이름,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H5R 컨텐츠인데요. NL은 언어를 의미합니다. 두 자리로 표기가 되어 있죠. 네덜란드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XML 파일에서 해당 아이템의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XML 파일에서 해당 내용을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H1 내러티브를 XML 파일의 루트, 내러티브에서 어떻게 찾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항목의 순서가 전체 E2BR3 아키텍처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이 사례의 경우 H1 내러티브는 C181 데이터 항목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파일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칼라별로 살펴보고 익숙한 데이터 항목을 찾은 다음에 컨텐츠를 찾아야 합니다. 엑셀 파일은 HTML 브라우저에서 열수 있습니다. 파이어폭스나 사파리 등 HTML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열수 있지만 워드에선 열수 없습니다. 네, 발표의 2부와 3부는 E2BR3 아키텍처 데이터 항목의 구성 그리고 이러한 항목들이 XML 파일 컨텐츠와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살펴보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E2BR3가 한국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E2BR3가 R2에 비교했을 때 어떤 독특성이 있냐면 국가별 구체적인 데이터
기타 항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항목들은 표준화된 룰에 맞춰서 생성을 해야 하고요. 가급적이면 국가별로 스페시픽한 데이터 항목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일탈은 표준 코어 DE 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ICSR을 규제 당국에 제출하는 그 조직의 데이터베이스 컨피규레이션에도 거기에 맞는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이제 특화된 그런 항목에 대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에서 각 국가별로 특정한 엘리먼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룰과 코어 데이터 엘리먼트에 대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의 그 리저널 그 해당 지역에 대한 IG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수년이 걸리게 됩니다. 일본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몇 년이 걸렸습니다. ICH International Practice에 따르면 지역 IG를 만드는 것에는 규제 당국 그리고 제약 업계에서 함께 참여해야 하고요. 각 국가별로 그 안전성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제약사에서는 최소 2년 정도가 필요한 것이죠. 최종 지역 IG의 릴리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제출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데까지 2년 이상이 걸립니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IT 회사들이 작업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버전이 나와야 되고, 그 버전을 또 제약사에 도입을 해야 되고, 수개월에 걸친 밸리데이션과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규제 당국에서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컨텐츠 입니다. E2B R3 IG 한국의 기본 기능들, 핵심 기능들 살펴보면요. 의무 데이터 항목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모든 E2B R3 코어 데이터 항목, 매드락 코드에 대응하는 내용들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완벽하고요. 다음은 맞춤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의 한국 스페시픽한 데이터 항목이 코어 E2B R3 데이터 항목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의무는 아니지만 14개 중에 9개는 조건부 의무 항목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특정한 항목 값이 들어갈 때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례가 한국에서 보고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몇몇 이 조건부 의무 항목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6개의 의무 핵심 데이터 항목에 대한 값과 비즈니스 룰이 맞춤화되었습니다. Section N, ICSR Transmission Identification입니다. 한국에 특화된 DE 생성된 건 없지만 두 개의 의무 항목, 배치 수신자 ID와 ICSR 수신자 ID에 대한 값과 비즈니스 룰은 수정이 되었습니다. Section C, ICSR의 식별. 세 건의 한국 특화된 DE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옵션입니다. 리포터의 자격 요건, 그 다음에 HCP 타입, 보고자, 샌더의 타입, 다음은 스터디 타입, 어디에서 이 반응이 나타났는지 미리 글로벌 버전에서는 예견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섹션 C. 밸류와 비즈니스 룰 같은 경우는 네 건의 의무 D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의 타입, 그리고 신속 보고의 조건, 그 사례의 최초 보고자, 그리고 보고자의, 원 보고자의 자격 요건. 섹션 D, 환자의 특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개의 한국 스페시픽한 DE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 약물명이 보고되는 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부 반복이 가능하고요. 조건부 의무입니다. 한국에서, 국내에서 발생된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섹션 G, 약물 정보. 네 개의 한국 스페시픽한 데이터 항목이 생성이 되어서 의약품과 또그 성분명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반복이 가능하고요. 조건부 의무 항목이 되겠습니다. 섹션 G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약물 정보 세 건의 한국 스페시픽한 데이터 항목이 생성이 되어서 인과성 평가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반복이 가능하고 두 개는 옵션이고요. 하나는 조건부 의무입니다. 이거는 인과성 평가의 결과를 넣는 항목으로서 KRCT 방법론을 따라야 합니다. 이 데이터 항목은 이제 국내 사례의 경우에 반드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니즈를 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코어 데이터 엘리먼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MFDS에서 내린 선택은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맵핑이 되겠습니다. WHO 드러그 코드와 MFDS 드러그 코드의 맵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MDP 드러그 딕셔너리, 이거는 이제 성분과 의약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E2B R3, 여기에 대한 E2B R3 스탠다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WHO 드러그 임상 시험 사례에 대한 ICH 스탠다드는 굉장히 오랫동안 허가 후 케이스에도 적용이 되어 왔는데 한국의 그 국내 사례 같은 경우에는 MFDS 드러그 코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내 케이스를 메드라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시판 허가 보유자가 모든 의심 및 수반 약물명을 다시 코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EFPIA에서 UMC에 이 자동화된 툴을 개발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WHO 드러그 코드와 MFDS 드러그 코드 매핑을 하게 됩니다. UMC에서는 동의를 했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툴을 개발하고 운영을 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받아서 평가 버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한국의 식약처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요. 그래서 이 식약처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약물명을 한국 회사로부터 받아서 이 정보를 UMC에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 drug 코드에도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이 자동화된 매핑 툴의 첫 번째 버전은 2021년 3월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1년에 두번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WHO drug와 같은 빈도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이 강연에
네 번째 섹션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의 그 권장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네트워크에 이제 의무적으로 서브미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권고 사항은 이 국내 사례의 베리피케이션 룰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네트워크에서 XML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2021년 말까지는 이 인터내셔널 서브미션에 대한 구성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네트워크의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한국에서 작성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레코멘데이션은 네트워크의 XML 업로딩 툴 컨피규레이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zip 형태의 E2B R3 XML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서브미션 게이트웨이가 AS1, AS2나 AS4 스탠다드에 맞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요. 이게 MFDS 쪽에서 준비가 필요하죠.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배치 생성 기능이 없습니다. E2B R3에 맞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XML 파일을 zip으로 해서 zip 파일의 형태로 업로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게이트웨이보다는 이 업로딩 툴을 XML 업로딩 툴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국제 표준에 부합합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2B R3의 장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ISSR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2B R2에 비교해서 R3는 ISSR 정보를 훨씬 상세한 수준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정 데이터 항목이 공란으로 있는 경우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또한 인과성 평가가 가능하죠. 서로 다른 의심 약물에 대해서 차별화가 가능하고요. 또 이제 최초 보고자와 원 보고자 의견이 다를 때 이것도 기록할 수가 있고요. 또 영어 이외에 모국어로 컨텐츠를 입력할 수가 있고, ICSR 평가에 품질을 높일 수가 있고 수집된 정보를 더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E2B R3는 현재 유일하게 ICH의 기준을 준수하는 ICSR 데이터 전자 제출 방식입니다. R2는 더 이상 ICH 기준을 준수하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본 강연의 네 부분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주셔도 좋고요. 나중에 이메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